오랜만에 이렇게 또 운전해보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, 하지만 오늘 촬영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치지 않게 조심히 잘 촬영하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아, 진짜 긴팔이어서 다행인데 반팔 멤버는 다들 이제 엄청 탈 거야. 안녕하세요. 날씨가 더워도 좀 밝고 해가 떠있고 하늘이 예뻐서 영상미는 좀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좀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. 아, 액션! 이런 이 과정도 찍어주는 이 과정. 아 조슈아 진짜. 멤버들이 또 개인 SNS 시작하더니 이제 열심히 아주 멋있는 모습들을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. 아니야, 난 괜찮았어, 생각보다. 어젯밤부터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생각보다 덜 더운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오늘 약간 레이싱? 대박인데? 안녕하세요. 아, 저 의자에 앉는 거야? 완전 뜨겁겠다. 와우. 약간 그 황토 브란즈마 그 안에 있는 느낌? 일단 계란 후라이 올려놔도 있겠다. 와우. 3명. 와우. 도겸이 인스타 그만해. 저거 봐봐요, 도겸이가 인스타 하는 모습입니다. 아니 여기가 에버랜드잖아. 어? 에버랜드? 여기 에버랜드야? 여기 에버랜드래요. 에버랜드라. 형 고향 형 거. 여기 용인이야. 내 건 아니야 에버랜드가. 여기 형이 형 나라야. 형 나라. 뭘 형 나라야. 용인 사는 사람들 근데 에버랜드 다 용인의 사랑 도겸. 저의 제가 10년을 산 용인의 에버랜드 용인의 아들 서킷 용인이 낳은 용인이 낳지 않나요? 엄마 아빠가 낳았습니다. 엄마 아빠가 용인에서 낳은. 너무 더워요.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집에 가서 에어컨을 틀고 수발을 먹는 게 더위를 이기는 방법. 밖에서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자연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더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. 조금만 더 안 덥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더워요. 소용없어요. 시내 가서 에어컨 드세요.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애니원 스페셜 영상 찍었는데 스페셜하게 이렇게 이쁘니까 우리 캐럿분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덥더라도 뭔가 멋있을 것 같고 잘 나올 것 같아요. 이 열정으로 팬분들 느꼈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우리 스태프분들 모두 화이팅!
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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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오길. 일단 멤버들이랑 같이 춤을 춘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이라는 거를 새삼 다시 깨닫고, 어제도 밤에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을 했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저랑 호시가 땀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, 땀을 좀 많이 흘렸더니 지금, 근데 개인컷이 뒤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붓기가 빠져가지고 전 뒤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아침에 찍으면 좀 부어있어서 붓기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액션! 저희가 그거 레이싱 이런 느낌으로 한 적은 또 처음이에요. 제가 이렇게 타이트한 이런 거 처음이에요. 아, 팔 운동. 그러니까 팔 운동 하고 올 것 같았어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스타일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컨셉추얼한 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, 캐럿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안녕. 그냥 폼 좀 잡으려고 했습니다. 맞습니다. 뭐 저희도 힘들고 뭐 춤추는 것도 힘들고 그랬지만 전 저희보다 촬영 스태프분들이 좀 많이 걱정됐어요. 계속 계시니까 햇빛에 그 애써주신 게 그냥 너무 감사하고. 정말 타고 싶었던 차예요.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고요. 또 지금 레이싱장에서 서킷장에서 한 건 처음이라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날이 너무 더웠어가지고 살이 많이 탈 것 같네요. 원래 날씨가 계속 안 좋은 주라고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, 네, 찍을 때는 덥지만 영상에는 잘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다면 캐럿들이 너무 좋아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땀을 이렇게 열심히 닦아내며 찍어봤습니다. 와, 하늘이 진짜 예쁘다. 멋지다. 되게 뭔가 멋있게 찍은 것 같아서 잘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, 오케이. 감사합니다.